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브에서 신규 영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팀 팀장 박송호입니다. 스토브에서 UI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이너 안원욱 과장입니다. 스토브 개발본부에서 미디어 서비스인 피플을 개발하고 있는 강정은입니다. 팀장님은 스토브에 어떻게 입사하시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회사에 있던 분이 먼저 여기 스토브를 입사하셨고 그분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스토브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찾아봤는데 상당히 좋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사하게 됐습니다. 저도 팀장이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 같이 다녔던 상사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신규 영상 서비스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돈의 움직이십니다. 저는 헤드헌터분 통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스토브라는 회사를 잘 몰랐는데 이제 그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은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팀장님, 스토브는 어떤 회사인가요? 스토브는 기본적으로 스마일 게이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1인 창작자나 소규모 개발사들도 입점해서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디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인 유저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와 신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소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고민거리가 있으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미디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업무적인 것보다는 인재 영입입니다. 저희가 같이 일할 개발자가 많으면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현재는 좀 같이 일할 개발자들이 많이 없어서 인재 뽑는 데 좀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사하고 피플 서비스라는 그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UI 디자인을 하고 있고 저희도 디자이너 분이 약간 한 분 더 오셨으면 한 분뿐만 아니라 몇 분도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스토브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규 영상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런칭 시점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좀 오픈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돼서 좀 바쁘게 업무를 하는 게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근데 재밌습니다. 스토브 업무 환경과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업무 진행 시에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고 실무자들끼리 이제 수직적인 분위기보다는 약간 수평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통을 할 때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여름에 옷차림 같은 거를 조금 편하게 입고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입는 분위기가 될 수가 없는 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옷차림을 입고 와도 별로 눈치를 안 본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시원하신 거 아니에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업무 환경이나 이런 걸 좀 해보자면 기존 회사에서는 소통이나 공유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유하는 문화나 소통하는 것들을 회사 문화로도 있고 그다음에 직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장려하는 편이라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스토브에서 재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평상시에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는 동료들과의 같이 배려가 상당히 좀 좋은 회사인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으로는 업무적으로는 치열하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생각들을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TF팀에 와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지금 TF에 와서 개발자나 기획자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약간 다른 시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이제 공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촉도 할 만도 하고 뭔가 압박감을 줄 만도 한데 그런 분위기 없이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런 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전 회사에서도 물론 이런 신규 서비스를 준비해보긴 했지만 몇 개월 정도 준비하다가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안 나면 없기 마련이었는데 여기서는 3년 동안 기다려주고 있고 참 좋은 회사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스토브 재직하면서 만족하는 복지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마 대부분 동일할 것 같은데 일단 지하에 있는 식당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메뉴도 세 가지나 네 가지 중에 고를 수 있고 음식도 상당히 맛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이 셋이나 있어요. 애기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같이 영유아들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층에 보면 사내 카페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시즌별로 메뉴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여름에 이제 위에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제공해주고
저희 라면이랑 죽도 있잖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서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저녁도 드시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건강 관련된 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 이제 건강 관련된 이제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철마다 홍삼이라던가 뭐 독감 예방 주사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건강 관련돼서도 저희가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게 그게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팀장님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그 회사에서 꿀잠 패키지 줘가지고 그거 때문에 회사 출근 못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아, 꿀잠 자서요? 너무 꿀잠을 자서. 네.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근성용수 3년 채우면 휴가 3일에 50만 원 보너스 나오는 거. 이게 3년, 5년, 10년, 15년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 15일에 보너스 300만 원 그걸 꼭 받고자 열심히 다닐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토브 입사 지원을 망설이는 경력진 분들께 한 말씀씩 하신다고 하면 무서워하지 말고 네. 도전하시고 같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서비스에 좀 목말라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믿고 기다려주니까 네,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를 찾는다고 하면 저희 스토브가 제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토브에 모두 지원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접속하여 확인해주세요. 스토브에서 함께해요. 함께해요.